예, 여러분, 이 아이들은 여름을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아이는요, 바로, 먼저 이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집에, 화상 입은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린 다음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일본 소우렌이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요 화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워낙 시래기 위에 있다가 안으로 들인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클랄라고 제가 벌써 2000년도 12월에 들여왔네요. 요 아이는 천원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예쁘게 자랐죠. 이렇게 한 2년 정도 묵으면요. 아이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다져져서 예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폴린스카입니다, 여러분. 아, 폴린스카에는 이렇게 자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조그만 게 나왔고요. 그다음 이 아이도 모주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2,000원 아이가 이렇게 아주 대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샬롯입니다. 샬롯은 이거는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온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몸살 엄청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상하게 아이가 굉장히 몸살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작년에는 모양도 안 이쁘고 그런데 올해 그 창다육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잘해서 예쁘게 있는 샬롯입니다. 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아이들은요.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도 아니에요. 바로, 베란다 안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충망을 다 걷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거든요. 근데 워낙 거리대 같으면 전부 차광을 해줬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이 안에는 제가 무신경하게 사각지대였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 그래서 무신경하게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그 해의 길이가 짧죠. 정오부터 3시까지는 저희 집 그러니까 직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창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이들이 화상을 잔뜩 입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쪘어요. 이제 여기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쪄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자고도 이렇게 쪄지고 여기 햇빛을 보는 이쪽은 다 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도 뭐 무르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 대신 이쪽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그래도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신다면 햇살이 지나치게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방충망을 꼭 닫아 놓으시고 도리어 선풍기를 틀어 주시는 게 좋지 통풍을 한다고 그래서 다 열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아이들 화상을 입히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같은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화상을 입는 친구가 있고 다른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이가 바로 타이니 버거 말씀 안 드렸죠? 타이니 버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도 온지꽤 됐거든요. 이런 건또 처음입니다. 올해 굉장히 심한 거 봅니다. 2000년 2월달에 온 아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바로 이렇게 볼까요? 예, 로망입니다. 이 아이도 2000년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 연수가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묵은둥이여도 이 아이는 또 햇살에 봄부터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장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안쪽이고 이쪽은 창가 쪽입니다. 이 타이니 버거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화상 자국이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잎을 좀 심한 아이들 떼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상을 입은 건 아니고, 이게 아이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망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 안에도 방충망을 충분히 문을 닫아주고, 이제 통풍이 안 되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로 틀어주시는 게 아이들 화상을 입지 않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죠? 예, 한엽송록입니다. 이 애도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요 아이는 바스켓에 있었거든요. 안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파망 두 겹으로 덮어줬는데도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차가 있어요. 그 다육이 개체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거뭇거뭇하죠. 이 아이도 그래도 다 녹아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차각막이죠,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 한여성록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시커멓게 타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아이도 안에서 좀 요양을 하고 정말 이제 장마 지나고 나면 자외선 지수는 더 높아지고 이제 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은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광을 더한70%된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제가 농장을 가서 이걸 얻어왔어요. 이거를 산다고 좀 해달라 그랬더니 두루마기가 너무 커서 안 되니까 한 2, 3m를 잘라 주셨어요. 그냥 짜투리 남은 거를. 그래서 이걸로 시래기 위에 올려놓으니까 거기는 화상 입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빨아놨거든요.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마 끝나고 햇빛이 강할 때는 덮어주려고 해요. 밖에서 보기에 좀 지저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안쪽에 두면 또 통풍이 안 돼서 무름이 오니까 여지없이 무름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쓰시는 거죠?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무릎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통풍이 안 이런 그 현상이 투명하게 되는 현상은 밖에서는 잘안 생겨요. 그런데 저번에는 로치는 생겼죠. 그런데 요두 번째로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뽑아주거나 여기를 잘라서 이런 경우는 잘라주면 되죠. 비 맞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소독을 해서 이 아이는 이걸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아이는 한번 소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로 살짝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요. 라이터로 소독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를 좀 식힌 다음에요. 여기 칼집을 내주면 이 아이가 괜찮아요. 말라서 잘랐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두번 잘랐고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요 밑에도 해줄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말리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크게 젖은 것 같진 않거든요. 흙이.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하얄어지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살짝 이제 투명해진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아이들, 화상 입은 아이들, 화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아픈 아이들 함께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이제 요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 그늘에서 이 아이들. 그리고 특히 이제 베란다 안쪽에도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 특히 이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은 단단히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니까요, 이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도리어 더 위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잘 살펴보시고 건강한 다육 생활하시고 여름도 아이들 이렇게 아픈 아이 없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